하나 둘 놀러 간다. 사실 저 오늘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안타게 사실 바라고 있었긴 한데 완전 너무 맑은데 고구마 햇빛이 왕창 내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기구가 이렇게 돼 있더만 네, 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더만. 솔직히 뭐 안전벨트도 타고 안 죽기만 하면 되겠지만 지민아 어? 할 수 있겠어? 안 죽어 할 수 있어 별거 없어 한 번 탈 수 있어? 아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아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떨어질지 아 내 내장은 여기 위쪽가 있고 내 목 자 정확히 한 시간 후면 넌 공중 약 1028미터에 있을 거야 1028미터요?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콘서트라서 목을 아껴야 돼요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 아니 제가 보기엔 그 노트에서 소리가 안 나와 야, 낮게 하면 돼. 남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. 아니야. 목쳐. 소리 안 내야 돼, 소리 안 내야 돼. 오늘 우리의 목표는 소리를 안 내고 놀이기구를 즐겁게 타는 게 목표입니다. 아, 지민이가 즐겁게 탈 수 있을지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가자. 가보면 알겠지. 여기서 이쯤에서 수강 고고고 나와야 되는데. 가. 마음이 준비를 해야지. 난 솔직히 놀이기구 많은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. 왜 굳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걸 굳이 힘들게 중력을 공포를 원래 느끼고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. 이해를 못해.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줄 서 있어. 여기 엄청 서 있는데요? 뭐 다 서 있겠다. 우와 나 일하러 온 거 아니지? 아까 왔구나. 희민아 Yeah, man. 저 별로 안 무섭겠는데, 저거는. 올라가고. 제가 갑자기 보여주세요. 이거 뭐 살짝 끌려가는 기술이다. 사람 스스로 어겠습니다. 저요? 그냥 앉아있으면 안전벨트 묶여있고 기구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죠. 뭐. 잘 타지는 않아요. 저보다 뭐 호비나 지민이나 그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겁쟁이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이 살짝 걱정될 뿐이죠. 난리야 놀이기구가 있네요. 봐보세요. 재밌게 타시길. 아, 저도 지민 아저보다 훨 나은 것 같아. 46번 와, 타야 된다고. 가면 84번부터 갈 것 같은데? 84번. 아, 저도 잘 몰라요. 저는 아니, 찍을 사람 타보는 거예요. 뒤에 타더라. 별거 아니야. 트러스 먹어야 돼요, 트러스. 아미, 내가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네. 야, 이거. 이게 바로 호비가 말한 저희의 이제 아미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렌치.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무서워. 어려워. 타러 가는 거야? 제일 무서운 거야. 아 빨리 타고 싶다. 바로 탄다고요?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. 무서워. 야 이거 나 무서워. 야 이거 처음 봐. 아.
하나 뭐. 근데 하다가 진짜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있는데 뭐야 음악도 짱나게 아 음악도 짱나 죽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여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? 한번 성원이 왜 자신감이 생겼지? 자신감 붙었어. 별거 아니야.
진짜 진짜 날고 싶은데 난 것 같아요. 저게 여기서 보는 거랑 저기서 느끼는 거 달라. 아, 저 우리 아직 중간밖에 안.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기분에 재밌네.